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4일 병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참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소식들을 또 듣고 있어요. 낮에 잠깐, 어떤 분과 잠깐 상담 인연이 됐었는데요. 예약을 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금액을 깎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약 페이지를 드렸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상담비를 깎는 것은 저와 인연이 좀안될것 같아요. 더 저렴하게 보실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짧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낼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거 샀어요. 저 컴퓨터에서 마이크 전문적으로 쓰는 거,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마이크 있더라고요. 그거랑 캠코더를 샀습니다. 주문을 해서 곧 아마 도착을 할 건데, 테스트 방송을 해보고 이제 좀더 방송 영상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호일이죠. 병화입니다. 네, 갑을 병정할 때 이제 세 번째로 갑을 이제 병화가 들어왔는데 우선 천간 먼저 적어볼게요. 그만큼 오늘 밝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무토는 식신이고 네, 경금은 재성이죠. 편재. 그리고 자수는 관성입니다. 정관으로 적고, 그리고 임목은 인성입니다. 편인. 네, 그리고 병호의 모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12운성적인 환경지를 또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병화 입장에서는 이 자수가 절태양의 해자축이 자이기 때문에 태지가 되고요. 그리고 임묘진의 인은 바로 장생지가 됩니다. 사오미의 오, 사오미의 오는 바로 제왕지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오늘의 환경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경자년 초입기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기에서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3월 5일부터는 경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갑목이 가장 마지막이죠. 무토와 병화가 각각 일주일씩 지나갔고 이 구간도 이제 거의 라스트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일 거예요.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묘월로 넘어가요. 월은 아직까지는 무인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을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바빠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이날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또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는 저희가 아는 그 인기인데 나쁘게 말하면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죠.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뉴스가 발을 못 붙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 선과 악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선과 악에서 오늘은 누가 이길까? 5일이기 때문에 이제 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선이 이겨요. 양기가 가장 출중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조금 빠르게 일간을 시작해 볼까요? 갑목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 자식의 상황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시름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시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서비스 업종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강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감독분들이 좀 기댈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제대로 할 일을 오늘 드디어 하게 되는 하루인데요.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기부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에 기부하는, 헌신하게 되는 인연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보람된 일을 찾아서 스스로 나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빠질 것 같고, 오랜만에 보람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떼를 쓴다거나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나 친구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가족이나 친구의 고집에 이 병화분들이 끌려다니는 날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냉정한 눈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오늘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 근데 전화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영상 녹화가 잠깐 끊겼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저한테 문자로 먼저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면 제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부터 주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정화 얘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정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럭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순조롭고 손발이 또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하루고요. 어느 정도 되면 정화분들은 본인이 오늘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수 분위기가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주변 이 분위기에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실수로 두각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네, 무토분들은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요. 강제적인 어떤 법규라던가 어떤 강제적인 제재 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직 전체가. 그리고 이제 개인이 그 조직 때문에 희생이 되는 하루예요. 개인적인 어떤 시간, 개인적인 어떤 복지 이런 부분이 다 깡그리 무시당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토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제의, 큰 제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적인 의뢰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 이제 같이 해보자, 아니면 제작을 같이 해보자. 미팅을 제의를 받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어떤 의뢰 메일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의뢰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떤 기관이나 비즈니스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도 될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약속, 뭔가 해보지 않겠니?라고 약속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토를 했으니까 뒤에 경금이 남아 있죠. 경금 볼게요. 경금 분들은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 또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답변한다고 잠깐 멈췄어요. 경금은, 그렇죠.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라던가 사업장에서 이 경금분들이 머리가 좀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욕지는 도망가는 부분이 아니라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머리 아픈 일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내가 감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춰야 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이라던가 또 자식이 병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환자를 돌보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봉사라던가 기부활동이라던가 어쨌든 병원과 관계된 테두리 안에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금전 상황이 오늘 상당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현금이 부족했다가 현금이 좀 생겼다가 또 어떤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급전을 빌려줬는데 내가 오히려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좀 시시각각 불안정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로는 본인의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 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 식구라고 한다면 같이 지내는 동거인이죠. 이런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싱글분들은 이별운이 오늘 있어요. 이성분들과 이별운이 있고 크게 그리고 금전흐름이 크게 방향을 원래 있던 방향에서 다른 회사 쪽으로 바뀝니다. 금전 흐름 자체가. A회사에서 계속 월급이 들어왔는데 B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속했던 회사에서의 금전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자회사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여기서부터 뭐 납품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해서 금전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거래하는 품목이 바뀌어서 그게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금전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이동 자체가 방해를 크게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오늘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많고 현재 사회 전체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길에 사람이 안 다녀요. 진짜 빨리 좀 이상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힘내시고요. 예, 용기를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